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오는 애들은 허형 방사기 타워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바로 추출기부터 지어주고, 네. 아, 이번에는 항구도 있네요. 적을 맵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고, 공중이랑 지상, 운수공장에서 병력을 뽑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원 유닛이 왔네요. 수륙 양용. 바다도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 아, 그, 탱크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적을 이제 무찌르는 게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추출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수집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그 수입을 늘려가면서 병력을 많이 모아서 공격을 해서 미션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한 마리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 육군 늘려주고 해상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지상, 공중, 아 지상이랑 해상이랑 둘다 공격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둘을 같이 지어. 일단 이지 버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될것 같아요. 그쵸,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돈 모아주고 저는 군수 공장, 지상 공장보다는 로봇 공장을 더 선호로 해서 좀 효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가격대였더라도 이걸로 지어줘서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출기가 노는 곳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당분간 수집기는 여기까지 건설을 하고 조금 진출을 해서 추출기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 저희가 좀 영역을 좀 넓혀야 될것 같아요. 기본 로봇들로 생산을 해서 좀 병력을 보충해 주겠습니다. 늘려주고 앞에 천천히 전진해 나가면서 추출기를 만들어서, 아이고, 병력이 여기 막 있네. 타워까지 서들어가기엔 좀 아직 저희 약하니까 타워까지는 안 가고 딱 여기 정도에서 추출기 건설만 딱 해놓겠습니다. 타워가 저렇게 멀리 있을 때는 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데는 좋은데 여기 이 캐릭터가 롱 렌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유닛이기 때문에 이 유닛을 뽑아서 적의 타워를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해볼게요. 다시 나머지 군들을 뒤로 빼놓고 사정거리가 다른 유닛보다 훨씬 크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막 크죠? 넓죠? 타워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무난하게 공격할 수 있고 이두 개에서 동시에 장거리 공격 가능한 유닛을 뽑아줄게요. 장거리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장거리 로봇 뽑아주고. 이지 버전이어서 그냥 천천히 그냥 병력들을 끌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추출기도 이제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 3단계 업그레이드라면은 이제 골드가 이제 인컴이 18인데, 이제 여기 있는 수집기는 이제 2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면 얘네도 물론 이제 많아지지만, 확실히 추출기가 효율이 엄청 좋아요. 거의 두배 가까운 효율을 냅니다. 오케이. 적 지상 공격 타워 하나 부셨고, 그 다음 바로 다음 타워까지 공격 이어갑니다. 일단은 지상 공격 타워가 먼저 부수는 게 좋기 때문에, 지상 공격 타워 먼저 어택당을 찍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얘네들만 있으면은, 또 지상 공격으로 쳐들어올 때좀 방어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로봇들도 좀 문발에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고, 나머지는 일꾼으로, 수집기를 늘려서 인컴을 늘려주겠습니다. 저게 하나가 이제 2원 정도씩밖에 얻지 못하지만 이것도 모이다 보면 크거든요. 이렇게 계속 부서주는 모습이고 이거는 일꾼부터 때릴게요. 어차피 지상 공격 못하는 타워니까 이거는 공중 공격만 가능한 타워거든요, 이게. 오케이, 이거 또 일꾼 딱 죽여주고 맵을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저 기지로 공격하면 될것 같은데 공중 유닛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공중 공격이 가능한 유닛도 좀 뽑아줘야 할것 같은데, 여기 로봇 공장 보면은, 안티 에어, 대공 로봇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두 마리 한번 뽑아 놓을게요. 두 마리만 뽑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호버 탱크가 있는데, 호버 탱크는 공중 공격 가능해요. 여기 중전차도 있고, 그래서,
공중력 가능한 게 굳이, 공중 공격만 가능한 이 로봇을 많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그 베이직 로봇들 많이 뽑아주고, 오케이. 수집기를 좀더 늘려주고. 좋습니다. 이제 슬슬 앞으로 공격하도 될것 같아요. 일반 로봇들을 몸빵 세워서, 아이고.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어이구야. 왔다. 공격. 좋아요.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미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게임을 할때 항상 유닛들 웬만하면은 설명 같은 거를 왼쪽이나 오른쪽 창에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게임 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로 이 게임에 좀 재미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추가로 유닛들을 뽑아주고 병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모여서 이제는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해상은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왼쪽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 보고 이제는 수집기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하나당 3,000원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2원에서 7원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쪽에는 추출기까지 다 몰아내면서 이쪽 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좋아요. 앞으로 천천히 전진해 나가면서 자원을 수집하지 않아도 적기적 공략하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같이 봤을 때는. 로봇탱크는 수륙 양용이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유닛들을 계속 뽑아놓고 여기서. 좋아요. 나머지 공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호버탱크는 조금 빼놓을게요, 일단. 공중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갑시다. 와, 적은 엄청 조합이 화려하네요.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무난하게 뚫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지 버전이어서 미션을 하겠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오케이, 다음 미션 가겠습니다. 미션 3 갈게요.